역함도 좋은 것 같아. 역함수가 뭔지는 기억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아니었나? X에서 Y로의 함수가 있었으면,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있었으면, 예를 들어, FA가 B였다면, 거꾸로 1로 이렇게 오겠다는 얘기잖아. 맞죠? F inverse B는 A였다는 거지. 맞죠? 됐어요? 그러니까 X와 Y의 역할이 바뀌는 거니까. 대문자를 쓰죠. 집합이니까. Y는 X 대칭이기도 해요. 그죠? 그리고,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함수가 fx가 1대1 대응이어야만 해요. 이런 기본적인 얘기들이 있었죠. 오케이? 됐어? 그러면 잠깐만. 이런 얘기를 먼저 가보자는 거야. fx와 gx가 역함수 관계였어. 그니? 그러면 fa가 b였다면 gb는 a일 거야. 그치? 오케이? 될까? 이게 네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될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요 A, B를 찾는 행위부터. 이게 첫 번째가 될 거야. 좌표를 찾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생각해 보면. F 도트 GX가 결국에 X야. 그죠? F 도트 GX나 G 도트 FX나. 1이야. 아, X야, 그죠? 됐니? 됐어? 됐죠? 자, 그러면 이 얘기야. 요렇게를 보고 미분을 할게. 합성함수 미분이니까 F' GX 곱하기 G' X는 1이야, 그죠? 그러면 G' X는 F' GX분의 1이라고 느낄 할수 있는 거죠. 오케이? 됐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G' FX 곱하기 F' X는 여전히 1이니까. 맞죠? F' X는 맞죠? G'FX 분의 1이 될 거네. 오케이? 될까? 그럼 이게 말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 G', 그러니까 결론 짓게. G'T, 그러니까 G' 결을 계산해 달래. 결은 하고 물었어. 오케이? 그럼 첫 번째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G 별이 뭐 세모였을 거야. 오케이? 세모라 놓으면 F 세모는 별이지. 됐어? 그리고 나면 G' 별은 F' G 별이야. 그치? 맞아? G 별이 세모라면. 그럼 F' 세모 분의 1 이걸 계산한다는 거 아닐까? G 별이 세모였다는 거. 그러니까 빨리 내가 구해야 될게이 세모라는 거지. 세모 별을 빨리 찾아버리자는 거야.
그러니까 역수관계다라는 걸 이용할 거고. 이게 이걸 그래프로 해석을 하면 Y는 X의 직관계잖아? 그지? Y는 FX가 있으면 역함수는 이렇게 있었을 거라고. 얘가 사실 뭐야? F inverse X지. 그래? 그러면 여기에 결컷마 그러니까 여기에 A, B가 있었으면 여기 B, A였던 거야, 그죠? 맞아? 그럼 이때의 기울기와 이때의 기울기는 서로 역수관계지 않냐는 거야. 돼요? 즉, F' A 그리고 G' B가 역수관계 1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G' B는 F'A분의 1이니까. 그죠? 빨리 B에 해당하는 A를 빨리 찾아서 그것의 역수를 취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핵심은 뭐냐면 역수관계임을 이용을 해서 되니? 나한테 역함수를, 그러니까 역함수의 미분 값을 물어보는데 나는 역함수를 구하기가 싫다가 우리의 생각이야. 오케이. 그러면,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하기 싫어. 됐니? 그래서 원래 함수의 미분을 이용할 거야. 오케이. 근데 여기선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게, 저 빨리 뭘 A, B를 찾을 것. 두 번째, 역수관계를 이용할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일 거야. 될까? 됐어요? 그 만장굴도 갔어? 협재굴 갔어? 졸라 시원하지. 물도 맞았다고? 저 뭐냐 제주 그 사삼 공원은 뭐 크게 뭐가 없지 많이 어떤 점이 좋았어?
그런 거는 진짜 마음이 안 좋은 것 같아. 근데 딱히 안에 나무가 그렇게 많진 그러니까. 네. 뭔 주차? 아, 네, 잠시만. 네. 이 바로 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자, 천천히 가보죠. fx는 탄젠트 x의 역함수를 f 인버스라고 할 때, dy dx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과정이다. 자, 요거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x는 탄젠 y야. 되니? 얘를 미분하면 좌변 dx, 그죠? 우변 탄젠트 미분하면 뭐라고? 시컨트 제곱 y dy, 그지? 그러면 dy dx는 시컨 제곱 y 분의 1 됐죠. 돼요? 여기가 지금 뭐가 돼요? 시컨 제곱 y 분의 1 됐죠. 됐죠? 아니다. 근데 지금 나한테 dy dx가 아니라 dx dy는 뭐니까 이렇게 할게요. dx dy 시컨 제곱 y, 그죠? 오케이. 근데 시컨 제곱 y는 뭐였다고? 1 플러스 탄젠이라고, 탄젠 제곱이라고. 돼? 자, 탄젠 y 자리에 다시 x를 넣은 거야, 그래서. 돼요? 잠깐.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가 1 플러스 x제곱이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dy dx는 역수치하면 1 플러스 x제곱 분의 1이었던 거죠. 돼요? 그러면 이게 가고, 이게 나고, 이게 달에 3분의 파이 집어넣었어. 시커는 코사인의 역수잖아.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고, 그지? 역수니까 2니까 제곱하면 4죠. 맞죠? 탄젠 3분의 파이는 루트 3. 제곱하니까 3, 더하기 1이니까 4. 돼요? 아, 아니지. 여기 3이겠구나. 요거까지만 나니까, 그치? 맞아? 마일 집어넣으면 2분의 1이다, 그치? 오케이? 왜 누구 있었어? 누구 있었어? 자, fx의 역함수. GX래요. 됐다? X는 C에서의 미분계수래. 됐다? GX가 아니라 GX 제곱입니다, 지금. 그죠? 돼요? 그럼 얘를 미분하면, 얘를 X제곱 도트 GX라고 본다면, EGX 곱하기 G'X잖아? 그러면 EGC 곱하기 G'C란 말이지. 아니? 근데 지금 보면 여기 B를 넣은 게 여기가 C죠.
FB가 C지. 그럼 GC가 몇이고? B고, 그지? 그럼 G'C는 F'B분의 1이야. 집어넣어. E 곱하기 B 곱하기 F'B분의 1이죠.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역함수가 존재하는 미분 가능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요렇대요. 지금 생각해보면 g'2분의 1은 g2분의 1이, 그러니까 g2분의 1이 별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f에다가 몇을 넣어야 2분의 1이 되는지 볼 거거든요. 돼요? 오케이? 됐죠? 그걸 뭘로 잡을까를 고민했는데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 보면 1이죠. 마이를 집어넣어 보면 마이야. 돼요? 나 틀린 거 없지? 1 집어넣으면 그렇고. 1 집어넣으면 F1 빼기 F마일은 1. 마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F1은 마일. 두 개를 더하면 어차피 0이고 빼면 EF1 빼기 EF 마일은 2네요. 2분의 1이 나오는 그 새끼를 좀 찾고 싶은데. 자, 찾아볼게. 다시. 숫자 퍼즐이 시작했구나. 1 집어넣으면, 아, 0 집어넣으면 F0 빼기 F0은 0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아, fx 빼기 f-x는 x였어. 그죠? 마이너스 x를 넣으면 이렇게가 되죠. 맞죠? 두 개를 빼면 efx 그니까 빼도 달라지는 게 없네. 이렇게 가볼까? 잠깐만, 다시. 내가 지금 얘를 알잖아. 얘를 알잖아, 그지? 맞아? F1 빼기 F마일이 1이야, 그지? 근데 얘가 몇이래? 2분의 3이래, 그지? 그럼 얘는 2분의 1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떴네. F. 마일이 2분의 1이니까 별은 마일이었던 거죠. 그죠? 돼요? 그럼 여기서 얘를 이제 미분해봐. 양변을 fx 얘를 f도트 마이너스 x라고 보는 거잖아. f 프라임, 그러니까 f 미분하면 f 프라임이고요. 맞죠? 얘 미분하면 F 프라임 마이너스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었으니까 플러스가 되지. 1 여기까지요. 여기다 다시 1 넣으면 F 프라임 1 더하기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잖아. 얘가 4분의 3이니까 얘는 4분의 1이죠. 돼요? 그러니까 F 프라임 마이너스이 몇이야? 4분의 1이야, 그지? 됐니? 그럼 얘와 얘는 역수관계라며. 끝났다는 거죠. 이해가?
이런 것도. 프엑스의 역함수가 GX래. 이게 싫은 거야. 프 도트 EX의 인버스야. 하나 알아두면 좋은 게 F.GX의 인버스는 G인버스.F인버스야. 이건 고일 수학이죠. F.G.H의 인버스는 H.G.F인버스. 전체의 인버스는 그치. 순서 역으로. 될까요? 됐다. 그럼 얘는 EX 역함수처럼 2분의 1X거든. 도트 F 인버스 X 이렇게 될 거거든.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GX가 뭐가 된다는 거? 2분의 1 F 인버스 X가 됐다는 거. 돼요? 될까? 그러면 G' 2를 물었어. 될까? 잠깐만. G2가 2분의 1 F 인버스인데, 그죠? F 인버스 2가 뭔지를 묻는다면 F에다가 몇을 넣어야 인지를 볼 거야. 근데 이건 너무 명확한 게 결은 0이었다는 거죠. 2의 0승 1이니까 1 더하기 2가 되는 거지. 돼요? 여기까지 되십니까? 됐어? 자, 그러면 F 프라임 X는 2의 X승 플러스 2 곱하기 2의 2X승. 됐죠? 됐니? 그럼 0 집어넣으면 1 더하기 2니까 3이죠. 그러니까 얘는 그러면 원래 지금 뭐 해야 돼? 3분의 1인데 곱하기 2분의 1 앞에 있었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좀 볼게요. F'이 양수다. 항상 증가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 말은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얘를 보면 X가 4로 가면 0분의 0꼴이어야 되니까. 맞니? 일단은 F4가 4여야 되고 분모 분자의 X-4, X+4. fx 빼기 4는 2였다는 거. 리밋 x가 4로 갈 때. 이게 f 프라임 4잖아. 그러면 8분의 f 프라임 4가 2였다는 얘기. 즉 f 프라임 4는 16이었다는 얘기. 그죠? 될까요? f4가 4였고 f 프라임 4가 16이었어요. 됐죠? 됐어요? fx의 역함수를 gx래. 됐니? 됐어요? 그러면 얘가 미분하면 EXGX 더하기 X제곱 GX야. 그지? G'X야. 그럼 4 집어넣으면 8G4 더하기 16G'4. 그죠? F4가 4였다는 건 G4도 4였다는 얘기야. 그지? 얘는 G'4는 16분의 1이었던 거죠. 그럼 8 곱하기 4 더하기 16 곱하기 16분의 1. 32 더하기 1, 33. 답이었던 거죠. 이해 가요? fx가 저렇게 돼 있는데 복잡해 보여요? 일단은 지금 지수에도 밑에도 모두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양변 ln을 씌울 거야 그죠 결국엔 자 f(2x)의 역함수를 g(x)래 f.ex의 역함수야 이건 2분의 1x.fx야 f인버스x야 이게 gx였다는 거잖아 그죠? 될까? 그러면 나한테 지금 뭘 물었어? g' 2제곱을 물은 거야 아니? 이게 뭐냐라고 묻는데 첫 번째 F에다가 몇을 넣어야 2제곱이 되죠? 2인 것 같아요. 2의 ln 2의 제곱수니까 그죠? 그죠? 됐어요? 한번 더. F'. 2는 가기 전에 ln 씌우면 ln fx는 ln x제곱 곱하기 ln x 2 ln x의 제곱 되죠? 돼요? 양변 미분할게 fx 곱하기 f'x는 얘가 지금 2x제곱 도트 ln x니까 4ln x 곱하기 x분의 1. 4 곱, x분의 4ln x야. 그지? 맞니? f'x는 그래서 x분의 4ln x 곱하기, 그죠? 그러면 f'2는 2분의 4 곱하기 2제곱이야. 그러니까 4, 2가 돼. 그치? 됐나? 그러면 미분했으니까 4, 2의 역수니까 4, 2분의 1인데 거기에 2분의 1 곱해야 되죠. 8, 2분의 1이죠. 될까요? 오케이. 합성골까지 확인하는 거. 얘좀 볼게요. 네개 변수도 마찬가지로 f 인버스 프라임 3분의 1을 묻는데 되니? 그러면 먼저 f에다가 몇을 넣어야 3분의 1이 될지를 고민하는 거야. 이거 먼저. 오케이? 이게 3분의 1이 되는 게 t가 몇일 때야? 얘가 마이너스 3이어야 되지. 아니 마삼 집어넣어 여기 마이너스 2여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x 값은 여기가 x 자리고 예? 아 네 요것만 하겠습니다 이게 y 자리니까 그래 됐어요? 될까? 됐어? 그럼 지금 봐봐 x는 마이고 y는 3분의 1이야 그죠? 이렇게 됐나? 그러면 미분할 건데 dx dt는 1이고 dy dt는 지금 몇이야? 마이너스 t에 마이너스 1승이니까 t 마이너스 2승인데 t제곱분의 1이야 그렇지? 그래서 dy dx가 즉 f'x가 뭐가 되는 거야? 1분의 제니까 t제곱분의 1이야. 그죠? 돼요? t가 마삼일 때였지. 그럼 9분의 1 되지 않아? 역수니까 9죠. 오케이? 될까? 고생했어.